볼보 트럭이 세계 최초로 대형 전기 트럭의 양산을 시작한다. 이번에 양산에 돌입하는 전기 트럭은 볼보 트럭의 가장 핵심 모델이자 전체 판매량의 약 6월 3일가량을 차지하는 볼보 FH, FM, FMX며 총 중량 GCW 44톤급의 대형 트럭이다. 이번에 양산을 시작하는 세 가지 모델과 함께 볼보 트럭은 총 6개의 전기 트럭 모델을 출시하며 업계에서 가장 폭넓은 라인업을 보유하게 된다. 로저 알른 볼보 트럭 총괄 사장은 이번 대형 전기 트럭의 양산은 볼보 트럭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이자 우리가 업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볼보 트럭이 처음으로 대형 전기 트럭을 대중에 공개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이제 양산에 돌입하게 됐다. 한 성능의 볼보 전기 트럭을 먼저 유럽 전역의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곧이어 아시아, 호주 및 중남미 시장에도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트럭의 총중량 44톤 대형 전기 트럭은 스웨덴 고텐버그에 있는 투벡 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벨기에 겐트 공장으로 생산 설비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볼보 트럭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생산 설비 운영을 통해 기존 트럭 모델과 동일한 생산 라인에서 대형 전기 트럭을 생산하게 된다. 또한 전기 트럭에 장착될 배터리는 벨기에에 있는 볼보 트럭의 신규 배터리 조립 공장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트럭에 대한 수요는 많은 국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물류, 운송 비즈니스 전반에서 탈화석 운송 수단으로의 전환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기에 앞으로 전기 트럭에 대한 수요 역시 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볼보 트럭의 전기 트럭 라인업은 이미 오늘날 유럽 내의 전체 운송 수요 중 약 45%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로저 알름 사장은 우리는 현재까지 약 천여 대의 대형 전기 트럭을 포함해 총 2,600여 대 이상의 전기 트럭을 판매했으며 앞으로도 수년간 전기 트럭의 판매는 지속적해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볼보 트럭 판매의 50% 이상을 전기 트럭으로 달성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6가지 모델로 구성된 볼보 트럭의 전기 트럭 라인업은 도심 지역 내 배송, 폐기물 수거, 지역 간 운송 및 건설 현장과 같은 광범위한 장소에서 활용될 수 있다.